더 살기 좋은 충북 만들기를 위해 민선 8기 김영환 지사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드넓은 대청호반이 내려다 보이는 청남대에서 레이크파크를 열어가자는 뜻을 담아 2023 새해맞이 희망축제가 열렸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도내 11개 시군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로 충북이 관광과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문화와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호수 레이크파크 위에 문화예술의 이불을 덮이고 환경 생태를 보존하는 탄소 중립의 깃발을 들고 나가게 되면 충북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도내 10개 대학 총장들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걸림돌도 디딤돌로 만들자라는 거.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 레이크파크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도 17개 대학이 나서서 도내 11개 시장 군수들은 충북관광 33선 지도를 완성하며 레이크파크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기대했고 곧바로 이어진 시장 군수 회의에서는 견고한 협력 체계를 갖고 충북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비전을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충청북도의 도움도 많이 받고 또 많은 것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륙도의 서름을 딛고 대한민국의 중심도로 당당히 우뚝 서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파와 이념이 아닌 지혜와 화합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